나무 뒤에. 개 웃겨. 한 대. 뚜껑 없다. 헤드 한 대만 맞추면 돼요. 일단 한 대 맞춰놨고. 아, 한 대 더 맞네. 1인칭 하지 말까요? 그냥 3인칭으로 날릴까? 1인칭 못 맞추겠다. 안 돼. 거기면 안 들려요. 졸라 웃겨. 이거 AKO 딜 똑같아요 여러분. 헤드 두 대 맞으면 3렙 헤드도 뚫립니다. AKO 딜 똑같아요 이거.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총. 개쌤. 맞췄을 때 가정하며. 맞추기가 좀 너무 힘들죠. 거리가 멀어지면. 저는 이렇게 거지처럼 하는 플레이가 좋은 것 같아요. 항상 제가 플레이할 때 부자처럼 초반부터 풀파밍하고 황금고블린 메타 했을 땐 승률이 낮았는데 이렇게 거지처럼 다닐 때는 승률이 높았어요. 어, 항상 거지처럼 달리면 승률이 높더라고. 사용자 게임에서 만나보신 적 있나요? 어저께도 만났습니다. 갑자기 뜬금없이 헤드 두 대 빠방 맞고 3렙 헤드였는데 터져가지고 죽었길래 뭐지? 하고 그 사람 아이디 쳐서 전적 보니까 모스트 킬 30에다가 헤드샷 킬 비율 70% 더라고요. 중국 핵쟁이더라고. 중국 핵쟁이. 배그 플레이 중에 15배를 보신 적 있나요? 예, 많죠. 근데 15배율 쓸 일 별로 없어요. 8배율이면 끝이에요. 15배율은 한 800, 900m 있는 애들 저격할 때 쓰는 아이템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스쿼드 빼고는 그 정도 거리 저격할 일이 없어요. 그냥 없어. 솔듀오에서는 그 정도를 저격할 일이 없어. 그냥 게임 내에서 그짓 하다가 뚝배기 날아가요. 뒤 봐주는 사람 없으면. 어우 좋다 자리. 저기 사람 걸어간다. 일로 넘어오려고 하는데 저쪽 언덕 넘어서 저 밑에 보이죠? 오토바이야? 그래. 에이씨. 뭐야 안 갔네? 세웠다. 능선 뒤에 피치 올라오고 세웠는가 보네요. 아 맞출 수는 있는데.
아, 한 대만 더. 세 대 맞췄단 말이야. 예, 거기 누워 있어도 다 보여, 바보야. 식생 옵션이 거리가 멀어져도 200m? 150m 정도 멀어지면 풀 없는 것처럼 보여서 다 보여. 쟤네 안 보일 거라 생각하고 누웠겠죠? 아, 조끼! 차 타고 가면서 먹죠. 걸어서 돌아갔다 오기에는 자기장 너무 많이 쳐맞는다. 어우, 아파 이 자기장. 부스스. 아, 쓸만해요. 그러니까 막 쓰레기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솔큐에서는 좋은 아이템이고, 그냥 솔큐에서는 쓸만한 아이템. 절대 안 좋은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. 그러니까 용도가, 이거 보통 생각하는 용도하고 좀 다른 총이라서 그렇지, 총 자체가 막 구리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. 일단 스쿼드에서는 드럽게 구린 아이템. 앞에 차 두 대. 솔코드, 아 뭐야, 스쿼드에서는 확실히 구린 아이템 맞아요. 스쿼드는 화력을 올려야 되는데, 부스스는 화력 올리는 템이 아니라 암살 아이템이거든요. 그러니까 스쿼드 자체가 완전 암살 세팅으로 가면 모를까, 그렇게 하려면 4명 다 암살 소음기 파밍을 다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있죠. 그거는 이거 바디샷 맞출 거면 쓰는 총 아니에요. 헤드 꽂아야 돼. 연속으로 헤드 여러 방 꽂는 그런 총. 장바퀴 있다가 시간 되면 차 타고 가죠. 대용량 탄창 있어야 되는데 이건. 잠이야. 이런 상황에 쓰는 아이템 아닙니다. 어우, 스나 카카카. 내 위치 들켰을 땐 부스스 쓰는 거 아니에요. 들키기 전까지 쓰는 거고, 들키는 순간부터는 쓰레기 아이템. 저기 왼쪽으로 나온다. 어차피 쟤도 나와야 되거든요. 이쪽에 총소리 들리는 거 보면 이쪽에서도 오겠네. 쟤도 총 쏘잖아요. 자리 바꾸자. 어이씨, 내 차가 여기 있구나. 차 타면 뚝배기 날아갈 것 같은데. 무시하고 가죠. 나올 생각 없는 것 같지. 어차피 쟤 걸어서 못 갈 텐데. 아, 제발 한 대만. 왼쪽에서 쏜다. 뒤질 뻔했네. 그 나무에 숨어 있어. 변태가 뜬다. 저기 한 명. 진파랑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
아, 이거 근접 연사로 못 써. 암살하고 싶은데 일로 올 거거든요. 금방 왼쪽으로 돌았잖아요, 한 명. 걔하고 저 쌌던 애둘다 일로 올 텐데. 25초. 왼쪽 아래로 돌려나? 달려서? 앞에 한 명. 한명더 있어. 오그라이팬. 아, 뚝배기? 죄송합니다. 쟤도 3렙 뚝배기 아니었나? 1렙뚝이었나? 1렙뚝이야? 3렙뚝이야? 나무 뒤에. 내 위치 봤네. 개웃겨. 두 명. 수리탄 오는 건 봤는데 거기 떨어진 줄 몰랐나 봐요. 오는 거 보고 옆으로 움직였는데. 성광 들고 애들도 지렁이 하고 있을 텐데. 저불 안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? 씨, 헷갈려. 저 있네. 와, 깔끔. 질 뻔했어. 상대도 이렇게라서 한 대만 더 맞았으면 제가 졌어요. 어우. 역시 존버가 존버가 1등 하기는 쉬워요.